자, 이제 평균값 평균의 나머지 문제들을 한번 쭉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69번. 669번. 자, 별표 칩시다. 별표 치시고. 자, 얘가 저걸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에 존재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보이지? 자, 한번 뺀. 이거 봤는데 이제 알맹이를 뺀 걸로 안 나누면 지옥에 가는 거야. 자, 알맹이를 뺍시다. 자, 1 빼기 마이너스 1은 2가 되는 거니까 2분의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은 F'C가 프라임 되는 거고. 평균값 정리네. 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이 C가 존재하는 걸 찾아야 돼. 이해하지? 아니, 그건 뭐야? 아, 미분 가능한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미분 가능하지 않잖아, 얘들아. 맞아? 평균값 정리, 이거 만족하는 C가 존재하려면 미분 가능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답이 5번밖에 없다는 거지. 맞지? 얘는 뭐야? 이거잖아. 구간 나눠서 그려. 괜찮지? 그래서 가볍게 5번이라는 거 구할 수 있겠고. 자, 670번 또 별표 치자. 별표 2개. 자, 별표 2개. 실패 주의로 가야 돼.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열린 구간의 속가는 서로 다른 임의의 두 수에 대해서 저거를 만족시키는 k의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세요. 별표 치고 암기해. 알겠지? 이거 진짜 암기해야 돼.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별표. 얘들아,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 평균 변화율의 범위는, 맞지? 평균 변화율의 범위는 미분 계수의 범위랑 같아. 알겠지? 아, 뭐, 당연한 표현은? 봐봐. 얘가 미분 가능하다면, 얘가 미분 가능하다면, 이렇게 있는데, 이 평균 변화율을 가지는 미분 계수도 반드시 있을 거야. 맞아? 이런 평균 변화율을 가지는 미분 계수도 있을 거야. 맞지? 뭐 이런 평균 변화율을 가지는 미분 계수도 있겠지. 괜찮지?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랑 미분 계수의 범위가 같아.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알겠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안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아니잖아.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생길 거야. 그때 한번 얘기를 할게. 자,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조건이 있긴 한데, 우리 그냥 가볍게 받아들여. 평균 변화율 범위는 미분 계수의 범위랑 같을 것이다. 라고 외우자. 두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봐봐. 이거 발견했어, 지금.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나왔지, 지금까지. 계속 나올 거야. 이거 보면 뭐 하자고? 나누자. 맞지? 나눠. 나눠. 나누는 거야. 알맹이 뺀 거로 나누는 거야. 그럼 뭐가 돼?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고. 잘 봐. 얘가 세 가지로 활용되겠지. 세 가지로. 첫 번째. 얘는 그 자체가 평균 변화율이야. 알지? 그 자체가 평균 변화율입니다. 두 번째는 얘는 있잖아. 극한을 치지 않아. 즉 세모를 네모로 보내면 얘는 미분 계수 F' 네모가 돼.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지. 맞지? 세 번째야. 세 번째야. 세 번째야. 자, 이게 중요해. 쟤는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맞지? 바이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F'C로 대체가 가능. 알겠어? 봐봐. 얘가 있잖아. 다시 하자. 제가 평균 변화인데 T
특히 언제 얘가 이렇게 많이 쓰이냐면 얘 둘 다 동점이고 하나의 정점으로 가지 않을 때. 다시 말할게, 세모랑 네모가 이 하나의 정점으로 가지 않을 때. 하나의 정점으로 가지 않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균값의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쟤를 f 프라임 c로 가겠어. 또한 얘 둘 다 동점인데, 또 둘 다 동점인데, 둘 다 움직이는 점들인데 우리가 이 둘 다 움직이면 불편하잖아. 불편하니까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하나로 대체가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 함수 빼기 함수는 얘로 나눴을 때 세 가지로 가능합니다. 평균 변환율로서 해석이 가능하며 극한을 취해서, 미분계수로 해석할 수 있고, 근데 얘가 안 보내질 때가 있다. 세모가 내 걸 안 보내질 때가 있다. 하나의 정점을 향하지 않을 때, 혹은 둘 다 동점일 때가 있다. 그때는 우리가 둘 다 움직이면 너무 불편하니까 얘랑 얘 값이 똑같은 게 반드시 존재할 거거든. 그러니까 제일 얘로 대체해가지고 쓰잖아. 그럼 문제를 파악하기 쉽다고. 그래서 이 활용을 잊지 말자, 알겠지? 저는 필기하면 자, 저 문제를 풀어볼게요. 뭐. 얘가 지금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AP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 얘를 평균 변화율인 거야.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구하라고. 알겠지?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구하는데,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미 두 점을 잡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평균 변화율을 다 구하라는 거야. 이 평균 변화율을 다 구하라는 거야. 근데 너무 많잖아. 너무 많고 A랑 B가 둘 다 동점이다 보니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 안다고. 평균 변화율의 범위는 미분계수의 범위와 같다라는 그 사실을 안다는 거야. 알겠지? 해서 뭐 하자고?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미분계수의 범위로 대체해서 쓰자라는 거야. 알겠지?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분명 1대 대응을 할 거거든. 그래서 자, 미분계수의 범위, 자, f' x는 이렇게 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괜찮지? 근데 범위가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0부터 3까지라는 거예요. 0부터 3까지 해서 얘 만들 수 있는 미분계수의 범위를 다 구하자는 거지. 그랬던 거. 자, 얘 그래프를 그리면, 0부터 0,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0부터 3까지인 거니까, 여기 뻥 뚫리고, 여기 3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미분계수가 가질 수 있는 범위야. 그럼 여기는 3, 몇이 되냐면, 3, 여기도 해야 되지? 3이요. 그럼 여기는 꼭지점 되는 거니까 여기 1, 몇이 되냐면 마이너스 1. 괜찮아? 그러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된다는 거죠. 뭐가? 이 미분계수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 근데 여기는 중간으로 가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미분계수의 범위. 근데 미분계수의 범위가 평균 변화율의 범위랑 똑같을 거라, 대응할 거라. 그래서 K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다. 그래서 정답이 4번. 그래서 외워야 돼, 알겠지? 암기를 해야 다른 문제에서 응용이 가능하다. 선생님 학창시절에 이 평균 변화율을 응용한 문제들이 너무 어려웠어. 근데 그때는 이런 별표들을 선생님이 알지 못했거든. 알지 못하니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정리하자. 평균 변화율의 범위는 미분계수의 범위랑 같기 때문에 만약에 평균 변화율의 범위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둘 다 중점이어가지고 너무 불편하잖아, 맞지? 평균 변화율의 범위는 미분계수의 범위랑 똑같기 때문에 미분계수의 범위로 대체해서 미분계수는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으니까 함수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의 범위가 평균 변화율의 범위가 된다는 거고 해서 자, 그러니까 저런 거 봤을 때 저런 것들이 이제 f'c로 또 대체해서 쓸 수 있다.
네. 둘 다 동점이죠. 자, 여러분들 이게 둘 다 동점이야. 둘 동점이고 극한을 취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하나를 대체해서 F'C로 비교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표 두 개의 아이디어가 나온 거고, 자, 그래서 별표 좀 남겨서 하자. 671번도 갈게. 이것도 별표. 일단 별표. 자, 미국 가는 함수 fs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우리 또 약속한 게 있어. 최대값과 최소값은 뭐 하기로 했냐면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잖아. 맞지? 그래프 또는 산수를 기하라는 거지. 그 그래프를 그릴 건데, 다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는 결국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지. 식으로 풀 것이냐 그래프로 풀어낼 것이냐 라는 건데, 이 문제 심지어 부등식까지 등장했으니까 아, 그래프로 푸는 게 너무나도 자명해 보일 것 같아. 맞지? 그래서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그래프라면 그래프 푸는 거지. 여기에 1이 있다. 근데 제가 0,3을 지났는데 여기 3이 있어요. 근데 얘 여기를 지나는 놈이 여기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가지고 싶대. 근데 이 미분 계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2부터 뭐 이까지 라는 거지. 접선의 길이가 여기 사이를 유지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당연한 것 같아. 여기가 높이 올라갈수록 좋은 거 아니야? 그래, 최대값 되겠지. 그러면 언제가 맥스냐면 언제가 맥스? 접선의 길이가 계속 2를 유지해야 제일 높이 올라가지 않겠어? 아, 결론. 얘가 언제 최대냐? f'x가 2. 즉,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2를 유지하면서 가야 제일 높아지겠지. 맞지? 그래서 얘 기울기가 2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 밑변의 길이가 1 되는 거니까 여기 높이가 2가 되야 되겠지. 따라서 여기는 1,5 해가지고 최대값이 5가 된다. 되겠어? 마찬가지 아니에요. 언제 최대가 되냐면 길이가 계속 마이너스 2를 유지하면 되겠지. 맞지? 그럼 계속 마이너스 2를 유지하면 그럴 건 좀 이상해. 그럼 얘가 원래 밑변의 길이가 1이야. 이게 2가 되면 여기는 1,1이 돼야 되겠지. 아직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뉘앙스. 뉘앙스가 중요해. 뉘앙스가. 그래서 언제 최소입니까? 라고 하면은 f'x가 마이너스 2, 접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1을 유지하는 1차 함수일 때 제일 내려가겠지? 라고 직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최대값은 뭐고 최소값은 1 해가지고 두 개 더하면 정답이 2번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도 중요하니까 별표를 치고 암기하도록 하시고, 자, 이것도 또 별표. 별표 치고 암기. 별표 두 개. 별표 두 개야.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이 무한대로 가면 미분 계수가 2로 수단한데 얘 값을 한번 구해보래 라고 했을 때 보이지? 또 잠깐 함수 빼기 함수잖아. 함수 빼기 함수니까 알맹이 뺀 거로 나오잖아. 그래야 기울기 해석이 된다고. 네? 그래서 알맹이를 뺀 거로 나오잖아. x 플러스 2 빼기 x 마이너스 이거 기억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빼면 몇이야? 아, 3이니까 앞에 3을 붙여. 괜찮지? 그럼 얘가 이제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미분 계수 요! 라고 하는 지옥 간다. 알겠지? 왜? 그거 봐.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큰일 났어. 하나의 정점으로 가지 않아. 다시 말해,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가 아니야. 미분계수의 정의는 동점이 하나의 정점으로 가야 돼. 근데 얘는 하나의 정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 따라서 너는 이 미분 계수의 정의가 아니야. 이게 아닌 거야. 알겠지? 어. 그럼 선생님, 이거 미분 계수 정의가 아니네요. 그러면 어떻게 풉니까? 라 그랬을 때, 잘 봐봐. 이때 쓴 거야. 이때. 제일! 이렇게 쓸 거라고. 그죠? 아니, 값이 대응될 거라니까. 쟤랑 똑같은 값을 가지는 얘가 분명 있을 거라니까. 맞지? 다시. 저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값을 가지는, 아, 그런 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래서 F 프라임 C로 쓰자. 괜찮지? 어? 다시. 또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근거는 여기 되게 많아. 둘 다 하나의 정점을 가지 않잖아. 맞지? 무한대로 가잖아. 또, 둘 다 동점이잖아. 둘 다 움직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를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능하다. 다시 말할게. 함수 빼기 함수가 등장하면 세 개다. 평균 변화를 해석할 수 있어. 극한을 치해 하나의 정점으로 간다면, 정점으로 간다면 미분 계수야. 근데 쟤는 미분 계수가 아니야. 하나의 정점으로 가지 않는다. 둘 다 동점이라. 맞지? 근데 쟤를 이걸로 바꾸자. 바꾸자. 된다니까. 왜? 쟤랑 똑같은 값을 가지는 C가 있을 거라니까. 그렇지? 둘 다 움직이는데 얘로 바꾸면 얼마나 편해. 움직이는 게 한 놈밖에 없잖아. 다시. 너랑 똑같은 값을 가지는 놈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래서 얘를 살펴보자. 얘가 어떻게 될지 보자. 뭐 쟤랑 쟤랑 똑같은 거 아니야. 얘를 살피면 쟤도 알아야지. 똑같은 거. 그래서 바꾸는 거야. 3 곱하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쟤를 쟤랑 똑같은 값을 가지는 f 프라임 c 이게 분명 있을 거니까 이거 쓰자면 되지. 되겠지? 어. 근데 자 여기까지 썼어? 여기까지 썼어? 그나마 이 c가 어디 사이에 존재하냐면 이거 다 써야 돼. 이거 반드시 얘는 얘랑 얘 사이, 즉 x-1과 x 플러스 2 사이에 있을 거야. 이게 평균값이 아니지. 맞지? 얘랑 똑같은 값을 가지는 얘가 있다. 분명히 있다. 얘랑 얘 사이에. 괜찮지? 여기까지. 근데 잘 봐. x가 무한대로 간대. x가 무한대로 가네. 얘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얘도 어디로 가야 돼? 아 얘도 당연히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린 알아. 극한 밑에 있는 깔려있는 정우는 똑같다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계속도 괜찮다. 따라서 너를 C로 바꿔도 괜찮다라는 거야. 되겠지? 어. 근데 보이지? 아, X 무한대로 갈 때 F' X는 2다. C가 무한대로 갈 때 F' C도 아, 2다. 마치 변수만 바뀐 거야. 그래서 너는 6이다. 가능한 거야. 자, 어렵지? 선생님 학창시대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웠어.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왜? 이걸 모르니까. 이걸 몰랐으니까. 갑자기 제가 이 평균값의 정의에 의해서 얘를 바꾼다는 게 선생님한테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부탁할게. 너희 최대한 선생님의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고 세 번만, 알겠지? 세 번만 풀어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얘 미국에서 바꾼다.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둘 다 움직이는데 부담돼요. 그래. 평균값의 정의에 의해서 얘랑 똑같은 크기를 가지는 놈이 있을 거야. 맞지? 그래서 걔로 쓰자. 걔로 쓰자. 그럼 얘 추이를 보자. 얘 추이를 보면 얘랑 얘랑 똑같은 크기를 가지니까 얘를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672번 딱 정리하고 갈게. 자, 674번 가겠습니다. 자, 674번도 별표를 한 개 치도록 하자. 별표 한 개야. 자, 이것도 되게 생긴 게, 평균값의 정리처럼 생겼지만, 쟤? 그래도 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니고. 자, 이것도 눈여겨 더, 그냥 때려도 넣는 거 아니야. 때려도. 여기 fx 플러스 h 때려놓고 fx 때려놓는 거. 난 계산이야. 봐봐.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h의 셋제곱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1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1 그냥 이런 느낌? 대입해서 계산합니다. 그럼 h 곱하기 f 프라임이라고 했으니까 3x 제곱 되겠지? 그래서 3의 x 플러스 세타 h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세타에 관한 식이 필요하네. 그러면은 이거를 세타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칸 시간이 끝난다. 괜찮지? 그냥 녹아자야. 자, 별로 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거 식 정리해가지고 세타에서 정리해. 극한 치해봐. 알지? 근데 경험을 보지 않으면은 또 이걸 내가 실수하신 걸 다가지고 별표 치고 그냥 암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도. 그래서 674 끝내고 675도 이제 별표고 별표 3개, 3개. 자, 별표 3개. 별표 3개. 자,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사물평, 올해 정리랑 평균값의 정리 문제들을 지금 풀고 있는데, 자, 올해 정리랑 평균값 정리, 정의를 외우는 건 당연한 건데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언제 쓸래? 언제 쓸래? 그리고 어떻게 쓸래가 중요한 거야. 정의 외웠지? 다시 올해 정리, 평균값 정리. 타이밍, 정의, 조건, 결론, 맞지? 그리고 언제, 그리고 어떻게. 자, 이거 정리해볼게. 조건, 롤의 정의는? 롤의 정의는? F가 미분 가능해야 돼, 맞지? 그랬을 때 구간의 끝에서 함수값이 같아요. 맞지?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 f'c가 0이, 즉 이 도함수의 방정식의 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것이 자동으로 밝혀진다. 이 조건만 만족하면. 그래서 언제 쓰냐고? 문제에서 저런 비리기에서 이런 말 나와. 적어도 하나 존재한대. 근이 적어놓은 게 존재하니? 자, 다시 F'. 어떤 도함수의 방정식에 근의 존재, 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니? 이런 거 물어볼 때 모래 정리를 쓴다고. 알겠어? 도함수의 근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존재함을 보일 때 쓴다고. 어떻게? 다시 어떻게? 이 조건만 만족한다면 존재한다니까. 그 선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조건. 조건이 어떻게? 조건이 어떻다. 일단 첫 번째 미분 가능함을 보이고, 그리고 함수값이 구간의 끝이 같음을 그냥 보이라. 그러면 존재하게 된다고. 모래 정리 의해서.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거야. 알겠지? 평균값 정리도 똑같아. 써볼게. 아, 평균값 정리. 얘도 F가 미분 가능하지. 근데 이거밖에 없어, 조건이. 미분 가능하기만 하면 돼. 미분 가능하면 결론이 뭐야? 평균 변화율. 그 평균 변화율이랑 크기가 똑같은 C가 있다니까. 미분계도 C가 있다고. 그렇지? 내가 이 C가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고, 구간 사이에서. 맞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그럼 간다. 언제 써요? 라고 물어. 언제 써? 평균값 정리 언제 써요? 라고 물어보면은 명심해. 문제에서도 이런 거 물어본다. 0 아닌데. 0일 때 상관없어. 왜? 평균값 정리는 롤의 정리의 상위호 아니야. 얘는 똑같아. 비슷한, 느낌 비슷한데. 얘는 함수값이 똑같을 때만 되는 거지. 얘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는 평균값 정리는 모래 정리의 상위 호환인 거야. 이래서 F'X는 K. 도함수 역시 마찬가지야. 도함수의 방정식이야. 얘 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니? 이런 거 물어봤을 때
그래도 그리지 않고 방정식도 풀지 않고 증명해 주는 게 바로 평균값정.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 떴어. 그럼 평균값정 쓴 거. 그래서 자 그러면 평균값정이 어떻게 써? 또 어떻게 쓰냐? 얘는 잘 얘는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이거 네, F가 미분 가능한 거 일단 보이고 알지? F가 미분 가능한 걸 보이고 너희는 얘랑 빌드가 똑같은 두 점을 찾아주면 돼. 다시 아 얘 빌드이고 얘 빌드 얘랑 빌드가 똑같아 그러니까 같은 두 점을 찾는다. 자 이게 핵심. 역시 다 편이 돼 있어 거기 몇 페이지였지? 24페이지. 자 24페이지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 다시 볼게. 평균가정이는 미분 가능하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미분 개수를 가지는 그 시가 반드시 그 사이에 있어. 알겠지? 어. 언제 쓰냐고? 그래서 도함수의 근이 존재할 때, 도함수의 근이 적어도 한 개 존재하니?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야. 그런 문구가 등장하면 쓰는 거야. 도함수의 근을 물어볼 때, 얘 근의 존재 이유를 물어볼 때 쓰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느냐? 봐봐. 전제 조건을 만족하면 돼. 전제 조건을. 봐봐.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한 걸 알았어. 근데 얘가 만약에 형, f'x는 2인 근이 존재하니? 근이 존재하니? 얘들아?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너희는 비율기가 2인 두 점을 찾는 거야. 맞지? 비율기가 2인 두 점을 찾아. 비율기가 2인 두 점을 찾아. 그래서 찾으면, 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미분 계수가 2인 것도 그 사이에 반드시 있을 거야. 될까? 다시. 이런 이 방정식, 이 도함수의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는지 물어봤어. 그러면 너희는 얘 길이랑 똑같은 두 점을 찾아. 그래서 두 점을 이었을 때 이 길이가 나오는 걸 찾아. 그 점을 찾아. 문제에서 그 점은 대놓고 줄 거야. 알겠지? 대놓고 줄 테니까 그걸 찾으면 돼. 그래서 길이가 이 두 점을 니들이 찾잖아? 그러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당연히 그 사이에 한 게 있지 않겠어? 적어도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 너희가 비율기 두 개만 찾으면 돼. 그러면 평균값정에 의해서 알아서 미분계수가 이거인 근이 존재됨이 밝혀진다. 그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 형카페 봐봐. 도함수의 방정식이지. 맞지? 도함수의 방정식. 도함수의 방정식인데 얘 근이 1이랑 4 사이에 적어도 한 게 존재하냐고 물어봤지. 그래. 이럴 때 평균값 정리를 써 쓰는 거야. 어떻게? 기울기가 2인 두 점을 찾으라고. 기울기가 2인 두 점을 찾는 거야. 아니 그러면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그 사이에 근이 있음이 밝혀진다고. 근데 막 대놓고 있잖아 저기. 저 어떤 점이 있어? 기억을 보면 1,1이잖아. 그리고 4,7이 이렇게 있잖니. 맞지? 그럼 얘네 기울기를 구하면 놀랍게도 2야. 찾았지? 기울기 2인 거 찾았잖아, 두 점. 얘네 대놓고 준다니까. 기울기 2인 두 점을 니네 찾았잖아? 기울기 2인 두 점을 찾았잖아? 그럼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 기울기랑 똑같은 유기는 존재할 거라고. 그런 식으로 기억을 밝히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맞다는 거야. 알지? 좀 관련 문제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거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건 자이스토리에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긴 해. 자, 아무튼 기억은 정리가 된 것 같고 다음은 자, 니은 아니 그 모든 x에 대해서 이거라 그랬으니까 뭐 상수함수 했네. 맞지? 아까 상수함수 내 그냥 맞네. 이거지? 상수함수. 다음 이 디귿. 디귿 같은 경우에는 좀 바로 직관적으로 안 와닿으면 암기하는 것도 괜찮겠지? 자 어때? 도함수가 같으면 함수가 간다? 그건 아니지.
우리가 관례 쉽게 잡을 수 있잖아. F는 X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GX는 X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도함수는 같지만 함수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직관으로 바로 관례를 찾을 수 있다. 괜찮겠지? 그래서 이걸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선의 방정식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생각보다 이제 별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역시 다 암기하도록 하고 선생님 별표 치라고 했던 문제들은 반드시 세 번씩 풀어서 체화를 시켜야만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단어는 드디어 수학2에서 사실상 우리 문과 친구들한테서는 너희 학창시절에 너희 살면서 최고로 어려운 수학 이제 등장합니다. 알았지? 자, 같이 열심히 해보도록 하자.